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를 맡은 김윤덕 중앙위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 국민 포기 예산, 처가 특혜 의혹을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중앙위원들께서 힘차게 구호대창을 해보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무능에 대해 선창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문구를 세 번 따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켓에 민생 파탄 문구가 앞으로 향하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얀색이 앞으로 보이면 됩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추락, 대통령이 책임져라!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할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추락, 대통령이 책임져라! 자, 이제 또 있습니다. 예, 예, 몇 개 구호 더 있거든요. 자, 인사 참사, 국정마비, 무능 정권 규탄한다. 민주 파괴, 민생 거부, 국민들이 거부한다. 국민 포기, 미래 포기, 민생 예산 돌려내라! 처가 특혜 범죄 의혹 특검 수사 수용하라! 자, 이제는 피켓을 뒤집어서 무능 독재가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유추보겠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추락, 대통령이 책임져라! 처가 특혜, 범죄 의혹, 특검 수사, 수용하라!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